안녕하세요. 지은타자TV입니다. 오늘 공방에 기물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완성된 기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작업을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팜나무꽃이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만개한 지 며칠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비도 오고 했는데 이렇게 그대로 달려있네요.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쁨. 주팜나무입니다. 그래서 공방에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작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돌도 갖다 놨는데 여기 우단동자, 이 우단동자가 작년에 제가 씨앗을 여기 직파를 해서 키운 아이들인데요. 근데 씨앗 발아율을 되게 좋아요. 거의 뭐 95%? 근데 씨앗 발아돼서 잘 자랐는데 여름에 녹더라고요. 여름에 녹았는데 겨우 요 두 포기가 살아서 월동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그거 씨앗 하나에 한 포기였는데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고 하면서 이렇게 쪽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여기 작업을 하면서 요 아이들을 포기 나누기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름에 이제 잘 녹으니까 포기를 나눠서 빡빡하지 않게 그렇게 심고, 그리고 여기를 지금 돌을 갖다 놓은 이유가 여기 흙을 높여주려고 합니다. 여름에 너무 많이 녹아갖고 흙을 높여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차장에 있는 돌흙 그거를 많이 섞어갖고 그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설초, 이 지역에서 월동이 되는 이 하설초도 같이 심어줄 거예요. 같은 은색 계통이라서. 저희 집에는 이 은색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하설초 세 식구가 들어오면서 세 가지가 됐네요. 저쪽에 솜방망이 풀이 있는데 걔네들도 이쪽으로 옮길까? 같이. 아무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풀을 골라줘야 되니까 풀을 대충 풀은 대충 골라냈고, 그리고 이제 흙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토랑 거름이랑 그리고 여기 돌흙, 주차장에 있는 이 돌흙을 두 번 하려고 했는데 두 번 갖고 택도 없겠네요. 두 번 더 와야 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며칠 비 오는 바람에 며칠 시원해서 좋았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아침부터 더워요. 아침부터 땡볕이네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작업복을 한 개 한 개 허물 벗듯이 한 개 한 개 벗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섞어야 되는데 섞기 전에 여기 얘네들을 가장자리를 돌로 먼저 세워놓고요. 이렇게 돌담을 쌓았어요. 이제 흙을 섞어주고 그리고 이제 심어주면 됩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제가 이거를 섞인다 섞이나? 여기 아래 흙까지 다 섞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관계로 나머지는 호미로 섞겠습니다. 아, 못 섞겠어요. 대충 섞어야 되겠어요. 대충 섞어서 10만 됐습니다. 힘이 딸립니다. 계속 힘든 작업을 하니까. 자, 요렇게 이제 끝 마쳤습니다. 물을 살짝 한 번만 더 주고요. 여기 은빛 털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맞으면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물기가 싹 마르면 은색으로, 은빛으로 싹 바뀐답니다. 올여름에 잘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